조금 전 베이징에서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제 열렸던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우리의 황대헌, 이준서 선수가 실격 처리당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편파 판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권솔 기자, 자 IOC에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 오전 11시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대해 항의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홍근 한국선수단장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만나서 직접 항의하고 재심 요청 및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단장은 또 비슷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도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기자회견에는 국제 빙상연맹 심판인 최용구 쇼트트랙 지원단장도 함께했는데요. 심판 판정이 경기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 이준서 선수는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판정으로 실격됐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탈락으로 중국 선수 3명이 결승전에 출전했고 결승 경기에선 헝가리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심판이 또 페널티를 주면서 중국의 런츠웨이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